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일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제목은 판사님 36초짜리 블랙박스 한 번만 봐주세요. 호소한 차주에 볼 시간 없다며 벌금을 선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붉은색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건널목이고 차가 서 있죠. 저 우측에 있는 차가 지금 진행하는 차선이고 저 건널목에 있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영상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실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답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 앞에 차를 멈췄고 그림을 보니까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뭐 블랙박스가 다 있었으니까 보행자 신호 종료 뒤에도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또다시 2초 동안 여유를 가지고 확인했답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라든가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2초 동안 확인했답니다. 충분히 2초 동안 확인이 가능하죠. 목 한번 좌우로 돌리는데 2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A씨 차량 왼쪽 뒤편 중앙 분리봉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A씨 차량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왼쪽 뒤편을 친 거죠.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는 즉결심판 판사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A씨에게 벌금을 청구했는데 A씨에 따르면 담당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는데도 판사는 나 볼 시간이 없어 거부하면서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라고 벌금형을 내렸답니다. 블랙박스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한 변호사는 A씨는 좌우 모두 살피고 신호가 바뀐 뒤 2초의 여유까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냐,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것이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면서 당연히 앞을 봤으면 멈췄겠죠. 근데 뒤에서 쳤다는 얘기죠. 그분이 A씨에겐 잘못이 없다고 손을 꼽다 라고 합니다.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라고 조언도 했으며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 라고 한 판사가 정말 원망스럽겠다 라고 공감했다 합니다. 그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느냐, 블랙박스 일부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출한 증거물을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상인가요? 직무유기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것 같다. 판결할 시간은 있고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니 황당 그 자체다. 판결 자리에서 1분이면 보는데 물론 바빠서 볼 수 있겠죠. 막 이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호소 청구하라 라고 한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서 저 판사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라고는 유리꾼들이 댓글로 이렇게 써있다 합니다. 어쨌든 이분 참 억울하겠습니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에 가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받은 이분 저도 공감합니다. 볼 시간이 없었다 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보시면 판사님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받더라면
더 훨씬 좋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으니까 청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